보고 다시 묻은 거야? 왜 안 버리고 다시 묻었어? 모르겠다, 나도. 혹시 20년 후 2015년에 같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? 나한테 너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. 간다. 이거 무슨 의미야? 몰라서 물어? 어. 나는 너하고 스킨십은 안 해봐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. 말로 해. 네 과제. 내 인생의 한순간이 지금인 것 같아.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? 나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해 알아들어. 지난번처럼. 내 옆에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.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. 좋으니까, 그리웠으니까, 못 있겠으니까. 보고 싶어 죽을 뻔했단 말이야. 다시 한번 말해봐. 나 안 잊었지. 잊어. 나쁜 놈. 뭐? 뭐라 그랬어? 어떻게?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날 돌아보지 않는 데도 할머니 생신 때마다 내가 축하 건배 해드렸어. 할머니 막걸리 좋아하셨거든. 무슨 할머니 타령이야? 6살 때부터 막걸리 마시고 취해서 춤춰놓고는. 그걸 어떻게 알아? 그것만 아는 줄 아냐? 넌 할머니가 왜 단팥빵 좋아하셨는 줄 알아? 단팥빵? 옛날 옛날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겨울날 쌀 한 톨 없이 먹을 게 떨어져서 산 너머 동네로 밭일을 나갔대. 근데 그날 당장 줄 돈이 없다면서 품삯으로 단팥빵을 하나 주더래. 그 빵을 들고 2시간 산길을 걸어오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으신 거야. 근데 그 할머니 집에는 하루 종일 굶고 기다리는 5살 난 손녀딸이 하나 있었어. 그래서 참고 참고 와서 그 손녀딸한테 단팥빵을 줬대.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셨대. 하, 딱 한 쪼가리만 남겨줬으면 좋겠다. 근데 그 손녀딸이 할머니 아 하더래. 종일 굶어서 눈이 퀭한 아이가 서운해 씨한테 먼저 먹으라고 입에 대주더래.
우리 할머니 얘기야? 할머니가 그러셨어. 내 손녀딸이라서가 아니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이였다고. 그 아이 이름이 아마 하노라였지? 할머니,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는데. 그래서 단팥빵 좋아하신 거구나. 할머니가 내가 널 깊게 좋아하게 만드신 거야. 근데 난 왜 막걸리 안 주냐? 나도 같이 건배해야지. 넌 운전해야 하잖아. 할머니, 노라가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어요.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야? 자그만치 석 달 열흘을 기다리게 했잖아. 그럼 너는 어떻게 한 번을 안 찾아오냐? 나 안 보고 싶었어? 안 찾아갔다고 누가 그래? 응? 그리고 하노라, 넌 툭 하면 나 봐놓고는?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? 내가 보는 거 알고 있었어? 너 어제 동철이 몰래 떡볶이도 세 개나 집어먹더라. 즐거움의 시작! Content Strand Leader, TVN.